안녕하십니까. 자연음악 수면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립니다. 코로나와 코골이, 코자 돌림인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결국 면역력 싸움입니다.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가 있죠.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면역력을 저하하는 게 바로 수면이죠. 수면을 저하하는 게 바로 호흡이고요. 코골이 환자들이 보통 하면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잖아요. 수면의 질도 문제지만 인후부, 목구멍이 마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바이러스 세균들이 더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기 쉽게 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중에 마스크를 끼고 손을 자주 씻고 목이 마르지 않게 해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코골이 환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어도 자는 동안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코로나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골이를 개선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즉 입으로 숨쉬지 않게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코로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혹시 이걸 보시는 분께서 귀찮아서 요즘 며칠 안 썼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챙겨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 수술 안 하고 해결하기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을 저희 특별한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받으시는 분은 수면건강연구소의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드리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책에는 단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수면의 중요성과 코골이의 위험성,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꼭 바이오가드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바이오가드랑 함께 하면 더 좋은 방법들도 있고요.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런 중요성을 나의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몰라서 코를 골고 험한 잠을 자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드려야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만 전달해주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품권인데요. 수면 건강 상품권이고요.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걸 갖고 오시는 분은 저희가 10만 원을 할인을 해드립니다. 많이들 소개를 하신다는데 코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성도 모를 뿐더러 비용이 일단 비싸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주저함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대를 좀 다양화했어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하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만들어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걸 하고 싶다 하면은 또 좋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수면에 대한 문제, 코를 많이 골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바이오가드를 하지 않아도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거를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상담이나 받아봐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주셔서 오시게 됐나요? 이제 여쭤봐서 전달해 주신 분께는 저희가 또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서 그분도 잠을 잘 자고 건강해지면 좋고 그분과 관계도 좋아질 거고 현금과 경제적인 이익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 항상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 보는 거 전달해 드리고요.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는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요.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현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